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예? 질문 없어요? 예. 그 탑주 그 천주를 떠나고 나무 특허유가 그 탑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딸 시끄러운 나무 담았을 때 물을 내린다는 걸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계산이 안 나와요. 완성된 술이 얼만큼 발효가 잘 돼서 얼마나 맛이 좋고 도수가 높냐 갖고 결정을 해야지. 쌀량 갖고 무조건 얼마 해버리라고 했는데 말 듣고 그놈 섞었더니 그냥 술 쉬어져 버렸다. 아무 맛 없더라 이러면 뭐라 할 거예요? 자기가 술 맛을 보고, 완성된 술 맛을 보고 그 양을 가감을 하시라고. 또요? 도수는 그냥 36시간인데 지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시간이요? 아니요. 초건 했던 거 다 하고. 덧줄은 거두밥이니까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이죠. 48시간 후에 항아리 안에 온도가 몇 도? 35도 내외에요. 35도, 36도. 이 온도까지 올라가면 차게 냉각시켜서 완전히 냉각되지면 그 창고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처음 발효시켰던 장소보다는 찬데 중간 온도 정도 되는 곳에 둬요. 다시 불로 싸서.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술은 한 달 정도가 걸려요. 한 달 정도가 되지면 항아리 안에서 더 이상 CO2 발생이 중지가 돼. 그리고 술 향기가 나고 그게 CO2 발생이 중지되지만 항아리에서 매운 냄새가 안 나요. 가스 맡았을 때처럼 재채기가 나지 않으니까 항아리 안에다 코를 박고 숨을 들여보면, 들이쉬어보면 재채기가 안 나. 근데 재채기 가스가 만들어질 때는 술이 안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는 숨을 들이쉬면 재채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초기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점차 이제 가스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가스가 중지되지면 이제 술이 다 익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수 박아서 떠내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덜 익은 술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술 망가지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30일 보시면 돼요. 여름철 되지면 3주 정도 20일 이상 되면 있고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겨울철에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냉각시켜 놓고 어떤 사람은 냉각시키자마자 여기다 용수 박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질 급한 사람. 술 고인대로 떠서 마시자고 하는데 이 술은 마시면 숙취가 심해져요. 가스 발생이 중지되지면 발효가 종료된다고 보는데 그게 잘 냄새를 못 맡으신 분들은 저 키친타올 같은 거 화장지 같은 걸 이렇게 감아가지고 실처럼 꽈가지고 그 끝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성냥 뿌리면 좋습니다. 항아리에 술더 가까이 이렇게 대보세요. 그러면 술이 다 익은 술은 발효가 완전히 끝난 술은 그 불이 흔들리지거나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잘 타요. 근데 덜 익은 술은, 다시 말하면 마셔서는, 걸러서 마셔서는 안 될 술은 불이 흔들리거나 꺼져버려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 예. 또 다른 질문, 예. 기본적으로 죽이었을 때가 도수가 제일 낮고 떡이었을 때가 중간 정도 거두밥이었을 때 알코올 도수가 제일 높은 술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은 누룩량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물량하고 똑같은 비율로 적용했을 때 똑같은 조건, 똑같은 비율로 술을 빚는다고 했을 때 하나는 쌀을 죽으로 하고 하나는 떡으로 하고 거두밥으로 한다 하면 거두밥을 한 술이 제일 도수가 높게 나온다. 그러니까 덧술을 떡이나 죽이로 해갖고 도수가 낮은 술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금방 쉬어버리지. 주변 온도 영향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 이상이 안 나와요. 그래서 20% 이상이 되지면 소주로 분류하는 거예요. 발효를 시켜서는 20% 이상을 못 올린다는 것이 이론이란 말이죠. 근데 누룩갖고 빚은 술이 발효를 잘 시키면 23%까지 알코올 도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론하고 안 맞는 얘기죠. 가능은 해, 23%까지. 실제로 해보면 23% 이상 나올 때가 많아요. 예. 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20% 미만. 그럼 옛날에는 그 알코올 도수를 어떤 방식으로? 혀 끝으로 했죠, 혀 끝으로. 술 맛보고 경험을 하는 거지, 주전기도 없고 알코올도 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예. 네. 그런데 그것도 올해 맛보면 자꾸 술 맛을 보면 알아요. 소주까지도 알아맞지. 이게 몇 도 정도 되겠다. 몇 도 정도 되겠다. 예. 네. 감각으로. 예? 네? 감각으로 알아. 예,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집에서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네. 뭐가,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패킹하다 맛이 달라서 어떤 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거두밥 질 때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술을 왜 내가 할 때마다 그 술이 달라질까는, 할 때마다 방법을 다 뜻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게 재료가 갖고 있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됐든 거두밥이 됐든 떡이 됐든 이 물, 재료의 온도를 나는 술 빚을 때 쌀을 익히면 거두밥의 온도가 나는 18도가 되지면 술 빚는다. 물의 온도가 18도까지 되도록 식혀서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48시간에 끓는다고 한다면 48시간이 끓어요. 그 술은 맛이 똑같아. 근데 재료 거두밥의 온도가 23도나 되었어. 그럼 48시간 전에 끓어요. 근데 나는 48시간에 냉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그 술이 쉬어지고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재료 처리를 나는 거두밥 40분 찌고 뜨면 20분 들이고 호나는 저 거두밥을 시켰는데 거두밥의 온도는 20도 이하인데 무조건 20도 이하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18도가 되지만 술을 빚는다. 혼화를 하는데 30분만 나는 한다. 발효실 온도는 나는 27도로 한다, 25도로 한다. 항상 똑같은 조건에서 작업을 하시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면 그 술이 예를 들어서 싱거워졌어. 아까 어느 조처럼 덜 끓었는데 빨리 냉각시켜버렸어. 그래서 술이 싱겁고 쉬어졌어. 그러면 나는 똑같은 방법을 하되 주발효시키는 술독을 냉각을 좀 더 있다가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8시간 만에 냉각시켰는데 술이 안 끓었다고 판단이 되진다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54시간, 55시간 후에 냉각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무 늦었고 쉬어졌다고 그래. 그렇죠? 그럼 다음에는 알겠죠. 몇 시간째 내 술은 냉각시켜야 되는지. 그럼 48시간, 55시간 중간이잖아요. 내 술은. 그러면 그 술맛이 매번 빚을 때마다 안 달라져. 근데 이번에 망가지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씻는 것은 이렇게 해보고 냉각시키는 것은 이렇게 해보고 혼화는 또 다르게 하고 이렇게 되지면 자기가 술 빚는 방법이 뭐가 문제인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밥 찌는 걸 계기로 모든 공정을 균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버무리는 것도 균일하게 해야 되지만 항상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거두밥 질 때 시루 밑에 붙는 물량까지 계량해서 항상 똑같은 조건으로 하라는 얘기가 술 빚는 모든 공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시계도 없고 술 빚는 사람만 빚었으니까 자기 감으로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직 자기 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을 익힐 때까지는 항상 방법을 똑같이 해줘야 돼요. 예. 뭐예요?
아니요, 지금은 알코올 도수 측정하죠. 지금은 그 도수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술을 발효 시킨 술을 채취를 일부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일정량 또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70ml 원주 우리가 청주 70ml 정도를 채취를 하고 거기다가 물을 한 30ml 정도를 섞어서 100cc를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걸 끓여. 끓여가지고 증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알코올만 별도로 추출을 해.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추출한 알코올을 가지고 15도인가? 실내 온도를, 그 술의 온도를 15도 정도로 맞춰요. 술의 온도가 15도 정도 되게. 그래가지고 주전기를 섞으면, 담그면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는 도수가 나와. 그럼 그 표 환산해갖고. 이렇게 이 증류한 소주를 몇 도 정도가 됐냐에 따라서 온도, 이렇게 증류한 소주의 온도가 14도다, 15도다, 17도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져요. 그럼 그 표가 있어요. 그 환산에. 17도다 그러면 환산을 하면 이건 알코올 도수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편차가 조금씩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아. 근데 증류주는 바로 실인대에다가 증류주 담아가지고 주전기를 담그면 바로 알 수 있고. 근데 지금 뭐 당도계라든가 체온계처럼 그냥 막걸리면 막걸리, 약주면 약주에다가 주전기만 딱 담그면 몇 도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장비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몇 천만 원 안 돼요. 그래서 아직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도 증류 방법이 좀 잘못되거나 하면 편차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편차를 0.5%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13%짜리 술을 샀는데 내가 분석해보니까 예를 들어 13.5%가 나오면은 편차가 0.5%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 비중의 함량이. 그래서 0.5% 위아래로 하면 1% 정도의 편차를 허용을 해준다. 법적으로도. 지금은 이제 저도 그걸 해봤어요. 지금 이제 교육하면서 주세법도 알면 좋겠고 위생법도 알면 좋겠고 주세 사무 처리 규정에 대한 것도 공부하면 좋고 아까 알코올 도수 분석하는 것도 실습하면 다 좋고 그러죠. 그러려면은 그것까지 다 하려면은 20주를 해도 여러분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술이라도 한 가지 빚는 방법을 우선 배운 다음에 그 술 가지고 분석하는 것만 공부 한 타임 보완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다 배우려고 하니까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나고 술 실습하는데 집중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해버립니다. 다른 데는 뭐 현장 견학까지 다 포함되고 막 재밌어요. 돌아다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술 빚을 줄 아냐면 술 한 번 실습해보고 그거 끝나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집중의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여러분 과정에 현장 견학이 들어가 있나요? 네. 현장 견학도 안 하면 좋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그렇습니다. 안 하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하고 현장에 가면 전혀 상황이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눈에 들어와.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나한테 편할 텐데. 그럼 이제 저한테서 배운 방법이 쓸모없는 짓거리가 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네. 질문 없으시면 가서 거두밥 한 번씩 뒤집어주고 오시고 거두밥의 온도가 몇 도인가 보시고 잠깐만요. 예? 빨리 하고 오셔. 또 거기서 세월아 내오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자 해온 밑술 상태 점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또 안 듣고 딴짓거리 하다가 뭐 이 술 망가진지도 모르고 덧술하고 안 젓고 이러면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서 5분 내에 제가 뒤집고 모이시라고요.
그렇지. 이게 오조가 술 상태가 나중에 젤로 안 좋아질지 몰라. 이거 뒤집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시루가 안 움직이게 하세요. 시루 움직이면 김 다 새버리면 뜸이 안 들어요 나중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을 가운데 불을 켜주세요. 제가 설명드릴 때 뚜껑 열고 뒤집고 불 세게 하고 물 뿌리고 시간을 가급적 지금 30초 이내에 끝내야 돼. 지금 설명하면 지금 한 1분, 2분 가버리죠. 그럼 고두밥이 지금 식어버리니까 살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밥이 지르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단시간 내 하시는데 잘못하면 손에서 화상 입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할 거. 죽으로 뒤집었을 때 이거 다시 뒤집어서 배보자기 안 내려갔는지 보시라고요. 아, 저거 주라고 할 거. 이건 말귀를 못 알아본 거. 참말로 이것도 풀어야겠는데 그것도 퍼놓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다시 시간을 재야 돼. 시간. 네. 15분. 거두밥을 뒤집을 때 주걱을 말른 걸 쓰시면 거두밥에 주걱이 다 달라붙어요. 주걱에 거두밥이 다 달라붙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살수하기 전에 물을 적셔가지고 뒤집으세요. 그래야 밥이 안 달라붙고 주걱이 깨끗해져요. 이거 아니면 돌리면 돼. 네, 됐어요. 네. 자, 다 하시고 들어와서 앉으세요. 그럼 시간 체크 하시고 반드시. 너희 백세대가 뭐냐, 사실.
지금 야, 그 좋대. 항아리가 안 왜 또 다 테이블로 이리 갖고 오세요. 그 이리 갖고 오세요. 이리 갖고 오시라고요. 이리 나란히 놔주세요. 이리 나란히 놔주시라고. 뺏기세요. 어이, 아직 듣고 있군. 우와. 우리 건 이게 우리 거예요. 나라게. 이제 술 상태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게 저쪽 저 맨 같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독은 조금 따뜻한 데다 두셨네. 몇 조예요? 2조. 예. 네. 좀 따뜻한 데 줘서 술 상태로 보면 이건 발효가 많이 진행된 거고요.
저게 지금 일주일 상태로 보면 가장 적당한 상태라고 본다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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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쪽 두쪽 것이 발효가 제일로 안 된 것입니다. 특히 이조가 이제 거품이 많은 조가 발효가 제일로 안 됐어요. 너무 찬 데다가 두신 거예요? 김치냉장고에 넣으셨어요? 예. 김치냉장고 온도가 높으니까. 예. 우리 이렇게 서랍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조. 주걱 뭐 없어요? 주걱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 지금 이제 이쪽에 거품 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이 거품은 다릅니다. 네,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를까? 네. 이 거품은 안 익은 쌀가루가 있어서 생기는 거품이에요. 이 그때 사이즈 쌀 이조 쌀 처음에 거두밥질 백설기 찔 때 문제 없었어요? 우리 게 있었거든요. 우리 게 건져냈어요. 우리 거 우리가 우리 뭐라고 이게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조는 지금 그래도 안 익은 쌀가루가 있었어요. 같이 쪘는데? 이거 같이 쪘는데 안 익은 쌀이 어느 부분 쌀가루가 말른 쌀가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조가 아까 특히 이조가 제일 안 익었다는 얘기는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안 익은 쌀가루가 많아서 발효가 늦어진 거예요. 네. 이제 우리는 일주일 만에 하잖아요. 네. 예? 일주일 만에 하는 거고 집에서 하시면 며칠 만에 해야 돼요? 3일 지난 다음 4일째 되는 날 해야 되잖아요. 4일째 된 술의 상태로 보면 2조나 2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주일이나 되니까 이렇게 발효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 그래서 술맛으로 보면 지금 이조는 안 익은 쌀이 있어서 많이 발효가 안 된 상황이고 이 술맛을 기준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밑술을 해가지고 덧술을 할 때 밑술의 상태가 어때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 이 술로 보면 지금 발효가 이거 많이 진행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술을 손등 이렇게 내미세요, 손등. 입에다 대고 맛을 봐봐요. 무슨 맛인가? 아니, 안 흘리기 좀, 이렇게 좀, 요령도 하나도 없어요. 아이, 나 참말로. 손등 대라니까 막아지세요. 쉬고, 덥고, 쓰고, 달고. 단맛이 더 강한데요? 그렇죠. 지금 적당한 상태니까 하자. 그렇죠? 이것은 단맛은 많이 안 느껴지고, 신맛이 더 많이 느껴질 거예요. 그럼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발효가 제일 많이 진행되는 게 이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전은 누가 갖고 와서 발효시켰어요? 제가요. 어디다 두셨어요? 아이 방에다 놓고 26도 방 온도 올려서 48시간 했어요. 36도. 근데 아니 제가 이게 33도까지 안 올라가서 그래서 48시간을 두셨다고? 네, 48시간을 뒀어요. 안 올라가서 온도가. 예. 네, 그래서 시간이 뭐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맡은 거네 지금? 네. 예? 한약 냄새가 나.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우리 방에 한약이 있나? 뭐 먹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술이 정상적인 술 상태도 아니고 맛도 지금 이상하거든요. 한약이 아니라 무슨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원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다 한번 맛 좀 봐보세요. 막걸리 맛이다. 아니 한약 맛이 난대요. 우리 집에 내가 뭐 이러고 한약 말리긴 해요 집에. 아, 시골에서 그런 거 한약재를 좀 이렇게 해다가 말리긴 하는데. 생활이 됐나 보다. 대단하신데. 자. 거짓말 안 하는데. 나 내가 무술을 하고 이런 거 떠가지고 여기 손에다가. 네, 오래돼서 냄새가 뱄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술에서 그 냄새가 지금 많이 나거든. 자, 그래서 아까 이조하고 이조 술 맛을 보시면 두 개 차이를 알아. 두 개 차이. 발효가 덧술할 시기가 늦은 술, 덧술할 시기가 적당한 술의 차이를 지금 맛보시라고요. 저건 적당한 거고. 너무 많이 되고 많이 쉬어요. 많이 쉬어요. 더 쉬고 더 쉬어요. 더 쉬어요. 얘는 더 쉬어. 얘는 되게 쉰다. 가고 싶다 이거. 아우 이거 뒷맛을 좋아하는데. 아니요. 맛있어. 궁금할 차이. 알겠어요? 차이. 어떤 거? 조금 맛있게 쉰데 이거는 많이. 그냥 마셔봐. 이거는 시다. 그렇죠? 응? 이거는 시다. 이걸로 특강할게요. 김치 분해 나가요. 네? 김치로 그 누룩 냄새, 누룩 냄새. 저 3조 다시 한번 줘봐요. 이게 3조 거죠? 네. 맛이 요거 몇 개나요? 머리에서 다른 3조 맞춰서 다 소울리에 같아요. 알 수 있어요? 느껴져요? 냄새? 거의 다 섞어지지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 정도 배양이 될 거예요. 네. 좋은 술하고 나쁜 술하고. 잠깐만요. 이제 아까 발효가 제일 많이 진행된 술, 적당한 때의 술 지금 두 가지 패턴이 있었어요. 그렇죠? 발효가 많이 진행된 전은 신맛이 좀 강했고, 그렇죠? 덜 진행된 전은 뒤에 단맛이 느껴졌고, 그러니까 맛있게 느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술이 지금 먼저 맛본 술처럼 밑술이 맛있으면 안 돼. 처음에. 맛있을수록 덧술할 타임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아까 나중에 맛본 술이 신맛이 더 많았어요. 이렇게 밑술의 맛으로 우리가 밑술을 성분 분석을 해서 산도가 얼마고 효모수가 얼마고 총산, 저 당도가 잔당이 얼마 남아있고 이거 분석해서 그 상태에서 적합한 상태에 고두바 투입해서 밑술을 해야 되는 게, 덧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혀 끝으로 감지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지금 발효 상태가 제일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이 술도 덧술하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맛을 느끼는데 시고, 신맛이 제일 많이 나. 그러니까 높이로 본다고 하면 이런 거죠. 시고, 쓰고, 뜨겁고 달고 이래야 돼. 지금 2조는 뜨겁고 달고 식고 이렇게 돼. 이것은 사실상 덧술 상태는 안 좋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세요? 식고 쓰고 뜨겁고 달고. 그래서 밑술은 시큼털털하다고 하는 게 그 시큼시큼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예. 밑술에서는 신맛이 많다는 얘기는 젖산 농도가 많다는,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젖산이 많아야, 산이 많이 생성돼야 잡균이 들어왔을 때 잡균을 억제 지켜주고, 산이 있어도 효모는 활동을 하니까 알코올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산도가 적다 하면 오염되면 이 술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맛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몸서리 쳐질 정도로 막 이렇게 쉬어진 것은 안 되죠. 근데 술 빛깔로 대충 알 수 있어요. 술 빛깔로 해서 이렇게 휘저어보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막걸리 형태의 색깔이에요. 그렇죠?
근데 산도가 높아지면 누런기가 더 많아져. 그리고 약간 붉은색, 붉은 기운이 돌아. 위에 맑은 것도 그렇고, 이 술 색깔 자체도. 초산이 만들어지면, 붉어진단 말이죠, 술 색깔이. 그리고 신맛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조가 냄새가 좀, 색다른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이런 냄새는, 맛하고 냄새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저도 처음 느껴봐요. 미술 상태에서는. 그 어찌게 될지 자신을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실습이니까, 공부니까, 같이 해보는 것.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됐는데, 수레가, 만약에 거품이, 이렇게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올라와서 생기는 거예요. 이 거품들이 쪼개져 갖고 부분 부분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아까 내가 봤는데 어느 조거를 봤는데 섞어버려 갖고 그게 없어졌구만. 이 거품들이 덩어리 덩어리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그건 몇 조였어요? 2조. 2조. 네. 그러면 그건 제거하고 술 빚으시면 돼요. 제거하고. 그리고 2조는 냉각시킬 때 여기 안에 따끈하겠는데 안 닦았어요. 닦아냈어요? 네. 자꾸 생겼어, 이건. 냉각이 제대로 안 되었어, 그럼. 한 번만 닦았잖아. 응? 그럼 몇 도까지 내려갔어요? 아, 내려간대요? 네. 19도. 19도? 19도면 더 냉각시켜야 돼요. 가능한 냉각 많이 시키라고 그랬잖아. 자, 15도까지 내려간 술하고 19도인 술하고 다시 이게 끓고 올라가고 있는 걸 내 주지 않지 않았으니까 그 온도에 적으면 또 발효가 일어나겠지. 그럼 15도 있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19도 있을 때 활발하게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식히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 결로가 생겨서 여기 부유물이 생기는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자, 어떻든 이조만 요 뭉쳐있는 거품만 살짝 걷어내시고 하시는데 이걸 절반으로 나눠야 돼요. 그렇죠? 이건 한말용이요. 우리 반말만 하니까 이 절반만 쓸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계량컵하고 항아리하고 이용해서 이걸 퍼서 우리 저 김정아 선생님 시범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나누는지. 예? 미술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시도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절반이 나오면 각 조 중에 한 사람이 이 밑술을 가지고 가셔서 덧술 쌀만, 속쌀 4kg만 씻어놨다 고두밥 쪄서 이놈 하면 밑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각 조별로 그렇게 하시라고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밑술 절반 갖고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각집 여럿이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실습하는 것보다는 각자가 자기가 집에 갖고 와서 한 술이 더 술이 좋아야 돼요. 왜요? 집에서 할 때는 혼자 하는데 여기서 여러 사람이 하니까 이게 오염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술이 더 맛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갖고 가서 한 술을 익으면 갖고 오고 이놈 술 걸을 날 같이 비교 시험하시고 어떤 게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또 점검하면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자고. 아니 왜 여러분 대답을 안 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네. 하기 싫다는 건지. 심각해서 그래요. 뭐가 심각해요? 갈 길이 멀어가지고. 아니 대답하는 게 없으니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안 하겠다는지 알겠다는 뜻인지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럼 덧술을 언제 올릴 거예요? 예? 덧술. 저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 예. 덧술이라니. 아니 이놈 절반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고두밥 섞어서 술 빚을 거라니까. 그럼 아까 세척해놓은 항아리다 담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갖고 간 사람이 있었고 이번 오늘 덧술하면 이 술을 다른 사람이 갖고 가든지 갖고 갈 사람이 없으면 나 같으면 내가 계속 갖고 가서 항아리 발효시켜보겠어. 그게 공부지. 자기 공부잖아요. 남이 해준 건 말로만 듣고는 내가 안 보면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갖고 갈 사람도 선정을 하시고. 네. 자, 김선생님 여기 밑술 나누는 것 좀 알려주세요.
계량컵. 계량컵 다 모아주세요, 이쪽이다. 계량컵? 우리 이쪽 거 갖고 오세요. 이쪽 거 갖고 오세요. 맨 끝에 거. 응? 아니, 병들은 나눠. 이거 소독된 양푼이에요. 소독된 거 있어야 돼요. 바가지, 바가지 다 붙지 말고 바가지로 퍼서 나누네, 나눈 방법. 계량컵, 아니 계량컵을 저 양푼 치우고 계량컵 하나 더 줘요, 다른 조건. 자, 자요. 하나 더 줘봐요. 자, 이걸 두 등분 할 거예요. 그렇죠? 절반만 쓸 거니까. 자, 절반을 쓰는데, 말로 안 해야 돼. 그래야 집중하고. 얘 누룩찌꺼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술맛이 천양지차로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찌꺼기 앉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떴어요? 계량컵이나 이렇게 투명한 그릇이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따라 놓으면 밑에 앙금이 어떤 게 많은지 적은지가 구별이 돼. 저는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르고 여기 따르고 이렇게 따랐어요. 여기 먼저 주고 여기 나중에 여기 먼저 주고 여기 나중에 지금 나중에 준 것만 찌꺼기가 많아. 술 맛이 두 개 전혀 상반된 술이 만들어져요. 바닥에 흘리면 안 되는 것 때문에 타일로 스며드는 거예요. 씻겨지는 거예요. 비닐이 닦이는 거죠. 네, 스며드는 거 아니죠. 자, 이거 그러면 자기 저이죠. 얘 눈꽃만큼 차이 난 거하고 또 싸우니까 똑같죠. 그럼 한 조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는 자기 조 양푼에다 담고 하나는 이게 나중에 병에다 담아가세요. 이렇게 보시고 요놈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돼. 휘저어갖고. 그렇고 술 빚을 거예요. 절반 가져갈 거예요. 절반 이렇게 나눠주세요. 자기 조 다 나누세요. 이쪽 빨리 해줘야 요 계량컵 나눠주죠. 자, 다른 저 계량컵 가지 갔다가 예? 네? 거기다 비워서 다른 조 드리세요. 1조 양푼이 얘를 빚고 하나는 얘를 넣으면 계량컵 다른 조 써야 되잖아요. 예, 예. 계량컵 또 있잖아요. 예. 다른 조 계량컵 없어요? 다른 조 있는 계량컵 지금 나누시고요. 모자라는 거 요즘 가져가시면 되니까. 여기도 계량컵 있고 하니까 네. 자, 갖다 하면 되지. 자기 또 하나는 그냥 자기 가져가실 거잖아요. 빨리 부어야 밑에 찌꺼기는 안 남아요. 예. 섞어서. 나눠, 나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요거 나눠. 아니야, 그건 놔두고. 요거 나눠야지. 1리터만 보시면 돼요. 1리터서. 자, 나중에 가져갈 사람. 예? 가져갈 사람이 자기 저 항아리 다 부어놨다가. 여러분 다시 담아 갖고 가세요. 예, 네, 다른 저 써야 되니까. 자, 이거 하세요.
계량컵 작은 것도 있잖아요. 작은 거. 두 개, 두 개, 작은 거 하나씩. 예. 가져가 이쪽 이거 쓰시고, 왼쪽 가져가 이거 입고. 이제 계량컵 안 쓸 거예요. 거두밥 몇, 언더 몇 도나 돼? 저기는 안 돼. 냄새는 배기는 배요.
잠깐만, 병이 없으면, 병이 없으면 오늘 밑술 항아리 다 갖고 가세요. 그래, 갖고 오세요. 다음 주 씻어가지고, 응? 아니, 다음 주에 저 깨끗하게 소독해갖고 갖고 오면 되지. 바로 갖고 와서 쓰면 되지. 응. 갖고 가신 분이 저 씻어서 말려갖고 갖고 오면 그거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바닥 좀 잘 닦아주셔야 되겠어요? 왜 양이 달라요? 두 개 양이 달라. 이거 어느 쪽 거두밥이에요? 나중에 설거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뜯어서. 오늘 3주가. 아, 3주가 알아서 한다고? 오늘 3주. 3주죠. 안 해도 돼. 여기 누가 밀대로 여기 좀 바닥 좀 닦아주시면 네네. 좋겠는데. 마지막 뒤집는 날이라 일곱 번째? 예. 네. 네. 그러면 뒤집는 날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 햇볕 뜨다가 말리세요. 네. 네. 신문지 펼치고요? 예, 네. 벗기고 Thank you.
됐나보다 이러고 뺐거든요. 더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미술은 상관없잖아요. 이제 거술이 문제죠. 이번에 가져가는 거는 받아야지. 항아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들어가야 되고 과학적이고. 네, 정말 정성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을 다 맞춰서 정확하게 시간을 딱 맞춰서 손으로 딱 돌리고.
끌고 와. 5분만 더 치대고 담으세요. 여기도 5분만 더 치대고 담으세요. 네. 너무 밥이 많이 살아나요. 여기 훑어가면서 하시네요, 옆에. 예.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고 한 번. 담으세요, 담어. 많이 치대는 거. 네? 저쪽에 있는 거 중에 두 번째 거. 이제는 담으세요. 자, 담아도 된다는 저는 지금 버무려진 상태를 좀 잘 보세요. 예? 네? 그래서 생각 없이 담으라니까 담지 마시고, 네. 혼화된 상태를 보시라고요. 그저는 안 담아요? 저 몇 조? 담으시라고요? 담으라니까 이제 늦보지람 떨고 있네. 왜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손의 느낌이 어쩐가를 지금 잘 보셔야 돼. 그래야 혼자 담을 때 어떤 상태까지 치대진 건지 봐서 항아리 담게 되죠. 너무 많이 기울였죠. 항아리 너무 많이 기울이셨다고. 주둥이 안 묶게 좀 담아요. 아, 다. 손의 느낌이 어쩐지 모르겠어요. 느낌이 빠지던데? 네, 이거 좀 처음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좀 더 빨리 해봐요. 하나. 너무 기자. 청춘했네, 우리가. 너무 많이 남겼어요. 너무 많이 남겨. 자, 담으세요. 네. 양푼을 조금씩 돌리고 하고 자기 앞에서만 누르면 되지. 옆에 좀 훑어 넣어주세요, 다. 그냥 또 그렇게 무다를 눌러요. 그냥 그대로 뜨라고요. 예, 아니 그렇게 거기다 붙여서 누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떠와. 예, 예. 그래야 잘 떨어지지. 어르신 안 돼. 떨어지.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네. 이 기포 지금 많이 터지는 게 보이죠? 네.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생긴 기포는 손 작업이 생긴 기포고 네. 밑에서 올라오는 거. 네, 올라오는 게 지 스스로 터져서 올라오는 게 바로 치대고 난 다음에 바로 보면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치대진에서 뽀글뽀글 올라온 거 안 올라온 거 봐요. 안 올라오죠 지금? 네, 안 올라와요. 조금 더 치대야 된다. 아, 속도를 네. 조금만 더 빨리 입으세요. 네. 머리가 좀 아프고. 나 솔직히 나 지금 세 번째야 가져가면. 아까 발효가 젤로 덜 됐다는 조가 몇 조 몇 조 했어요? 5조하고 2조 했죠? 1조 했어요? 1조 5조 안 되면 2조예요? 네. 네. 그럼 이 2조는 48시간 전에 좀 보세요. 만져보세요. 48시간 조금 못했을 때 항아리 만져보고 따뜻하면 48시간 안 됐더라도 냉각시키시라고. 아셨죠? 예? 네? 예. 네. 발효가 덜 됐으니까 이제. 힘이 좋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48시간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48시간 전에 한번 만져봤고, 따뜻한지 보시고, 따뜻해서 35, 6도 되겠다 싶으면 냉각시키셔도 된다. 저 남아있는 기술은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이제 가만히 있어봐요. 네.
예, 네, 담으셔도 되겠어. 조금 여기를 48시간 조금 더 지나보세요. 네, 더 지나다가. 네. 48시간 해갖고 보시면 그렇게 활발하게 안 따뜻할 수도 있어. 36도까지 안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48시간 돼갖고 만져보시면 덜 따뜻한 것 같으면 한두 시간 더 두셔도 된다고. 자, 마무리 하시고요. 예? 마무리 하시고.